먼저 모션 마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모션 마스터를 보시면은 제일 왼쪽 밑에 있는 이 전원 버튼, 이 전원 버튼은 누르게 되면은 모션 마스터가 꺼지게 됩니다. 여기 있는 X 버튼이랑 똑같은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버튼은 NC 파일 재생 버튼입니다. 일시 정지도 가능하고요. NC 파일을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은 NC 파일 가공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시 정지를 누르게 되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라는 버튼이 뜨면서 일시 정지되게 되고요.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일시 정지한 시간부터 그대로 다시 가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정지 버튼이 있죠. 이 정지 버튼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NC 파일을 가공할 때 중간에 정지 버튼을 눌러서 다시 0으로 돌리는 그런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버튼은 사용하지 않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리셋 버튼과 홈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 버튼이 리셋 버튼이고요. 그리고 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버튼이 홈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같이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리셋 확인 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셋 누르고 리셋되었습니다. 메시지 창이 뜨죠?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홈 버튼 눌러주시면 기계가 원점 복귀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리셋 홈 버튼은 한번 NC 파일 가공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것을 새로운 것을 가공할 때꼭 한번은 해주셔야 하는 작업입니다. 리셋 확인 홈. 네, 방금 원점 복귀가 완료가 되었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작업을 항상 NC 파일, 새로운 NC 파일을 가공하실 때꼭 한번은 해주셔야 하는 작업입니다. 리셋 확인 홈.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이는 이 이머전시 버튼. 이머전시 버튼은 PM5 밀링기를 순간적으로 멈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긴급한 상황일 때이 버튼을 한 번만 누르게 되면은 빨간색 점등이 되면서 기계가 그 순간 멈춥니다. 가공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좀 이따가 배울 조그 탭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움직이는 그런 작업을 할 때, 이머전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그 순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멈춘 상태에서 다시 원점 복귀를 하려면 아까처럼 리셋 확인 홈. 리셋 확인 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 위에 보이는 이 여섯 가지 버튼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이는 홀더 체인지라고 있죠. 이 홀더 체인지는 어떤 버튼이냐면은 우리 스핀들 밑에 보이는 이 홀더를 빼서 청소를 해줘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이 홀더를 뺄때 빼기 좋은 위치로 이 스핀들을 위치시켜 주는 그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홀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홀더 변경 작업을 실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메시지 창이 뜹니다. 그러면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스핀들이 중앙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홀더를 빼기 좋은 위치로 이동을 시켜 줍니다.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죠. 홀더 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홀더는 새로 갈아주셔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체인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르코니아 가공을 하고 또 습식 가공을 하다 보면은 하얗게 좀 더럽게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한 번씩 빼셔서 물 청소를 해주셔서 새로 다시 끼워주시면 되고요.
옮겨봤기 때문에 다시 리셋 홈을 해서 원위치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해봤던 리셋 확인 홈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은 클린 버튼인데요. 클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스핀들이 한 2, 3분 정도 움직이면서 스스로 내부를 청소를 해주는 기능인데요. 스핀들이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절삭유를 뿌려주고 에어도 뿌려줌으로써 내부를 청소를 해주는, 자동으로 청소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이는 워크피스 체인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클릭을 하게 되면은 디스크를 갈기 좋은 그런 위치로 A축과 Y축이 움직여줘서 디스크를 갈기 좋게끔 위치시켜주는 기능인데요. 한번 눌러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워크 변경 작업을 실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뜹니다.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Y축이 뒤로 빠지면서 A축이 살짝 위로 올라와서 이러한 위치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지금 워크피스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버튼은 평소에는 잘 쓰진 않는데 언제 쓰냐 하면은 디스크를 맨 처음에 오픈해서 쓰실 때 처음에 놓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원점 복귀된 상태에서는 수직으로 얘를 놓아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 손으로 받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워크피스 체인지를 이용해서 A축을 세운 다음에 한쪽 손으로 뒤쪽을 받친 다음에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좀 살포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워크피스 체인지 버튼 눌러서 사용하게 되고요. 또한 맨 처음에 가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공했던 그런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원점 복귀 상태에서 꺼내게 되는데 그런 빈 공간이 없는 신규 디스크일 경우에는 워크피스 체인지를 이용해서 가공이 다 된 A축을 세워주어서 두 손으로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버튼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석션 에어 워터 버튼 같은 경우에는 눌러주시면 석션이 제대로 나오는지 에어가 제대로 나오는지 절삭유는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석션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눌러주시면 꺼지고요. 에어 같은 경우에도 눌렀다가 다시 꺼주시면 되고요. 워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그 호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워터를 클릭하게 되면 그 호수에도 물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셔야 되는 게 스핀들에서도 워터가 절삭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호수에서도 절삭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워터를 클릭하든 아니면은 습식 가공을 할 때 모든 경우에 이 호수와 스핀들에서 둘 다 물이 나오기 때문에 꼭 호수를 잠궈 주신 다음에 오른쪽 거치대에 놔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오픈된 상태에서 거치대에 놔두게 되면은 습식 가공했을 때 그쪽에서도 절삭유가 나오기 때문에 뒤쪽이 완전 물이 다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호수를 잠궈 주신 다음에 거치대에 보관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워터를 이용해서 그 호수와 워터를 이용해서 유저가 원하는 곳에 안쪽에 청소를 직접 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 밑바닥에 보이는 그런 쿨란트 칩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 클린을 이용해서 했을 때 잘 씻겨 내려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호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워터와 호수를 이용해서 청소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워터까지 위에 6가지의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맨 윗줄에 보시면 여러 가지 버튼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유저들이 알아야 할 버튼은 요 세 가지입니다. 맨 첫 번째는 이 조이스틱 모양, 게임기 모양, 요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수동 조작 위저드라는 탭이 뜨게 됩니다. 수동 조작 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요 위에 보시는 요 화살표 모양 이 조작 버튼들 요 B축까지 요까지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들은 축을 이동시켜주는 수동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버튼인데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축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왼쪽으로도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Y축,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이쪽에 보시면 축에 대한 좌표도 나옵니다. 그리고 Z축은 스핀들이 위아래로 움직이고요. 이 수동 모드 조그는 특히 A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공을 하다가 중간에 어떤 오류가 나서 멈췄을 때 A축을 180도로 뒤집어 보면 뒷면을 확인할 수 있겠죠. 지그를 빼지 않고도 뒷면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축 플러스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쭉 보시면서 180도까지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하면 뒷판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판으로 이제 0으로 다시 이동을 하려면은 플러스로 했으면 마이너스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좌표를 0으로 바꿔준다는 생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A축이 360도까지 이동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소프트 리밋 알람이 걸리게 됩니다. 리밋 알람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계가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축은 꼭 180도까지 쓰셨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0으로 이동을 해 주시고 난 뒤에 리셋 그리고 홈을 이용해서 원점 복귀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모터를 많이 쓰게 되면 좋지 않기 때문에 360도까지 움직이셨다가 리셋 홈을 하게 되면 그렇게 기계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A축 180도 뒷판 확인하실 때는 180도까지 움직이셨다가 다시 0으로 만들어 놓아 주시고 나서 리셋 홈을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축인 이제 B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축은 15도 리밋이고요.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동을 해봤으니까 다시 원점 복귀하려면 또 리셋 누르시고 확인 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동 조그 탭을 다 하셨으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 편지 봉투 모양의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알람 리스트라는 탭이 실행이 되고 이 모션 마스터 위에 이렇게 겹쳐서 실행이 되는데 이 알람 리스트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이것은 유저들이 보는 건 아니고 저희 회사 직원들이 이제 알람 리스트를 보고 모션 마스터 에러를 판단할 때 쓰는 것인데 특히 AS 접수를 해주실 때 이 알람 리스트를 키셔가지고 봉투 모양 클릭하셔서 키셔서 만약에 알람이 뜨면은 어떤 것 때문에 떴는지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됩니다. 그 빨갛게 표시가 된 것과 이 좌표가 보이도록 해서 사진을 한판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PM5 내부 지급 부분도 찍어 주신 다음에 사진 그 두 장을 AS 접수하실 때 같이 보내주시면은 저희 회사 측에서 대응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장을 꼭 찍어 주셔가지고 AS 접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람 리스트 꼭 기억하시고요. 편지 봉투 모양.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요 리스트 모양 있죠?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툴 유시지 타임이 쭉 뜹니다. T01, T02, T03 이런 식으로 우리 공구들이 쭉 뜨죠. 그 공구가 몇 시간 정도를 사용을 했는지 오른쪽에 뜨게 되고요. 그래서 버마다 그 툴마다 몇 시간을 사용했는지 체크하실 때 이걸로 체크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지르코니아를 만약에 10시간을 가공을 했으면은 T01, T02, T03에 있는 이 게이지들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시간도 얼만큼 사용했다. 10시간이 3개로 이렇게 어느 정도 나눠서 분배가 돼서 이렇게 뜨겠죠. 그리고 만약에 툴을 바꾸시게 되면은 리셋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리셋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0으로 바뀌게 되겠죠. 새 버로 바꾸셨을 때 리셋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툴 유시지 타임으로도 관리하시는데 만약에 T01, T02, T03 같은 경우에는 지르코니아, 왁스, PMMA 세 개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버를 세 개 세트로 나눠서 관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관리할 때 이렇게 시간뿐만 아니라 몇 개를 가공하셨는지까지 체크를 하면서 쓰시게 되면 가장 좋겠죠. 얼만큼 밀었을 때 가공물이 어떻게 나오고 그 가공물을 나왔을 때 좀 이상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버가 마모가 된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T0123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마모가 없지만은 789번 같은 경우에는 메탈을 가공하는 버기 때문에 특히 이제 몇 개를 가공하셨는지 커스텀 몇 개를 가공했는지 새 버로 교체를 하셨을 때 한 개부터 몇 개까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밀링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모션 마스터에 관련해서 지금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다 마쳤고요. 두 번째로는 처음에 이제 저희가 납품 왔을 때 드렸던 그 코팅된 두 개 종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는 개수 체크하라고 드린 표 하나랑 하나는 주의사항에 관련된 종이 하나를 드렸는데 그거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